벌벌 떠는 그 약자를 딱 인정한 상태로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떠냐면 몸에서 과해자 에너지가 안 나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겸손한 척하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인격자로 보여. 무게감이 생겨.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이고 인격자로 보여. 경태님은 고민이 뭡니까? 저는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이렇게 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낼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그런 걸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낼까 봐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고, 예. 그런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일할 때마다 이렇게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남들한테 피해주면 어떨까, 어떻게 피해줄까 봐서 너무 두렵고, 또 내가 일을 잘, 제 역할을 못해서 이제 막 수치당하고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왜 고민이에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 마음을 못 느끼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그 마음은 뭐냐면 아픔 보는 두려움이거든. 되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조직 전체가 아파지잖아, 그렇지? 내 옆에 사람이 다치고 그 아픔 보는 게더 너무 두렵고 괴롭고 아픈 마음이죠. 그건 인간 마음이에요. 짐승은 그런 거 없어. 아픈 마음도 막 물어뜯어서 인간이 왜그 음식 문화가 짐승하고 다르잖아. 짐승은 산 채로 뜯어먹잖아. 그래서 좀비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사람이 막, 그러면 껍데기만 사람이지, 짐승이지. 인간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 도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프게 느끼고, 짐승들 잡아먹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도 천도제도 지내주고 하면서 아픔을, 느껴주잖아. 그게 인간 마음이거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이야, 그게? 피해 줄까 봐서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면 된다고. 인정하고 그게 인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느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더 문제야. 문제라고 나한테 고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 마음 올라오면 아픔 볼까 봐 두려움 올라오면 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꾸 저항하면서 이건 나쁘다고 하면서 그 마음 인정 안 해주고.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이건 문제 있네? 이 마음은 나쁘네? 느끼면 안 돼. 하고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민이에요. 이러니 이런 마음 왜 올라와요? 어?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인데. 이 마음은 너무 괴로워요. 싫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 싫다는 마음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일을 할때 오히려 일이 잘 돼. 내 뜻대로 돼가요. 그리고 아픔을 덜 주게 돼. 피해를 안 주게 돼. 옆에 사람한테. 근데 내가 그 마음 다 버리고 아픔도 하나도 안 느끼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도 안 느끼면서 그냥 일할 때 짐승의 수치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실수하게 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가 쉬운데 지금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인정하나? 그 마음을. 너무 괴롭다고 자꾸 버리지? 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게 괴로운 것 자체가 제가 이거를 거부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그래서 괴로운 거부하고 싸우니까 괴로운 거야. 어떤 마음도 허용하면 괴롭지가 않거든? 근데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거 나쁘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이 막 허용을 안 하니까 그 마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느껴야 돼요. 괴로워도. 이게 인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느껴주면 그 마음이 허용받으면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일하면서 살수 있는 거야. 이제까지는 짐승으로 그 남이 아플까봐 두려운 그 약자 마음 다 버리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할수 있어. 잘해야지. 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거 수치 애구가 했던 거죠. 자, 따라합니다.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요.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워요. 나와 남의 아픔 보는 것이 나와 남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펄펄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인간 마음을 인간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외면하고 외면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짐승 마음으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아픔 따윈 괜찮다고 두렵지 않다고 이기심으로 이겨먹겠다는 가해자 마음으로 가해자로 살아서 나와 남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인간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을 거부하는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짐승처럼 살아온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지금 저항하면서 안 느끼려고 하잖아. 네. 그게 뭐냐면 거부하는 가해자야.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그 마음이 진짜 같아서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 마음이 나라고. 네. 가짜인 줄 모르고, 그렇죠? 그 마음을 계속 느껴줘야 돼. 너무 그 마음 느끼기가 괴로우니까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 인간 마음이 두려워요. 짐승이 인간 돼야 되거든. 봐봐. 곰이 마늘하고 쑥만 먹고, 그치? 네. 인간이 됐잖아. 근데 마늘하고 쑥만 먹는 그 절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치? 그게 필요한 거야. 현대인은 다 짐승으로 살거든. 봐봐. 내가 승진했어. 네. 그럼 승진 못한 내 동기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아픈데 그 아픔을 보는 걸 느끼면 너무 두렵고 내 탓 같고 그렇다고 내가 양보할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걸 버려. 아픔 보는 게 두려운 그 마음을 버리고 이길 거야. 딱 하고 막 미친 듯이 살아. 그리고 내가 졌어. 아프지? 진 나를 보는 것도 아파. 진 남을 보는 것도 아프지만. 네. 그러면 진 나를 보는 아픔 보는 이 두려움도 다 버려. 다 버리고. 정신 승리해. 미움 쓰면. 어떻게? 쟤는 저거 전부 다 뇌물 써갖고 저 승진한 거야. 실력은 내가 나. 막 이러면서 열등이 안 느껴. 진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그 인간 마음을 다 버려. 경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내가 승진했을 때 타인의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줄 때 인간이야. 그걸 느껴주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지. 네. 당연히 내가 이긴 거야 하지 않겠지. 겸손한 사람이 돼. 또 내가 설사 지더라도 그 아픔 보는 두려움, 내가 졌을 때 그 열등의 짐 아픔 보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인정해. 그럴 때는 미움을 안 써요. 겸손해져. 그리고 묵묵히 아픔을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해. 절망하거나 포기도 안 해. 근데 그걸 안 보려고 버려. 열등의 진 아픔을. 그러면 미움 쓰게 돼 있어. 윗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잘 봐줬다. 그리고 자기를 이긴 동료에 대해서 미움 쓰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해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아픈 자기한테. 그걸 불쌍하게 못 보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 항상 결과는 나와 남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힘들다고 피하면. 그리고 아픔 보는 두려움을 벌벌 떠는 그 약자를 딱 인정한 상태로 그 마음으로 살면 어떠냐면 몸에서 가해자 에너지가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좋은 일을 있고 해도 막 잘난 척하거나 막 남의 마음 무시하면서 아픈 마음 무시하면서 나 혼자 이 세상 가진 것처럼 유세 떨거나 이런 짓을 안 해요. 그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겸손한 척하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인격자로 보여. 무게감이 생겨.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이고 인격자로 보여. 설사 지더라도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진중해 보이고 존경받는단 말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도 존경하게 돼. 자기 자신을. 일이 일비 안 하는 사람이 된다고. 조금 아픔이 내가 아픈 일을 내가 겪거나 남이 겪거나 이럴 때 남을 이겼다고 우쭐거리지도 않고 내가 졌다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멋진 인간으로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자가 되는 길인 거야. 이걸 버릴 때 짐승인 거야.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했어도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볼 때 네.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벤츠 끌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엄청 공부 많이 하고 높으신 양반들인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왜 그래? 인격이 안 돼 있을 때. 재벌인데도 만약에 자기 운전기사를 갖다가 하대하고 모욕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남의 아픔을 무시한 거야. 생각해봐. 자기가 입장 바꿔나 봐.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 아프지. 자기도 회장하고 싶지. 진 열등의 아픔을 느끼지 않겠어? 더 조심하고 이 사람 다칠까 봐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의 아픔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걸 싹 버리니까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고 만약에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내가 진 열등의 아픔 보고 그거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서 약자인 자기를 인정하면 함부로 반항을 하거나 윗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고 나는 약자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항상 마음가짐이 그 다거든. 그 태도가. 그거에 의해서 인격자가 되고 인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되고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거든. 그 모습을 태도를 늘 결정하는 게 마음가짐이야. 근데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건 힘들어. 쉬워서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인격자가 되지. 개 같은 짓을 하잖아. 돈 벌고 출세해도. 그건 왜 그래? 그 마음가짐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음가짐을 유지 안 시키려고 짐승성이 올라와요. 짐승으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아픔 보는 벌벌 떠는 인간 마음 올라올 때 아우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고 자꾸 버리게 하고 자꾸 정신승리하고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에 쏠리는 피해자가 되게 자기를 만들어. 이때 둘 다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거든. 비굴한 모습이 되거나 교만한 모습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항상 인격자로 자기를 만드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이렇게 괴로움을 딱 겪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괴로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 무거운 돌덩이 하나 만들어봐. 촐랑거려? 못 촐랑거려? 못 촐랑거려요. 진중하게 걸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 똑같아. 이 괴로움을 느낄 때 일일비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항상 묵직하거든. 그러면서 그게 소멸돼요. 그 애고가. 짐승의 수치 애고가. 그러면서 도가 되는 거야. 도의 길은 괴로움의 길이, 아픔의 길이고. 그래서 내가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잖아. 날 따라오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어차피 행복이 안 돼. 행복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짐승처럼 쾌락에 빠져갖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남 무시하고 호호거릴 때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애고의 행복이야. 그걸 포기한 사람만이 도를 닦는 거야.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태 아기의 문제는 뭐냐면 괴로움을 자꾸 피하려고 한다. 그게 보물덩어리인데. 보물덩어리는 그냥 주지 않아, 신이. 왜? 사람들이 보물인 거 알면은 막 다 갖게, 그치? 진짜 보물덩어리는 막 거기를 막 수치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거로 싸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보물인 줄 모르고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막 딸려가는 거야. 명예나 이런 데.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에 보면 나오잖아.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아픈 길. 지금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이 저절로, 그치? 괴로우니까 그거 이거 나쁘다고 하면서 버리면서 이게 고민인데 회라님 어떻게 하면 안 느낄까 이래.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보는 나는 얼굴이 환하고 되게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내 안은 지옥이야. 그걸 다 느껴요. 18년 돋닦아서 불지옥으로 들어가서도 그냥 살 수 있는 지경이 된 거야. 늘 받아들여서. 하지만 겉으로 나오는 모습은 환하잖아. 편안하고. 그런 거야. 여러분이 속이 편하고 짐승으로 살수록 여러분 속은 편한데 밖으로는 온갖 속 시끄러운 파동이 다 나오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개미움에 정말 보고 있으면 얄미움에 다 나오는 거야. 느껴줘야 돼. 그 괴로움을 느낄 더 많이 더 느낄수록 도가 되고 경태 아기가 인격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괴로움이 세니까 이걸 빨리 이 괴로움을 나 혼자서 그냥 느껴서 다 못 내보내니까 몸치유도 하고 소금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빼라고 몸 쓰는 일을 하면 또 이게 많이 나가요. 근데 경태 아기는 몸 쓰는 일이 아니잖아. 그치? 네. 머리 쓰는 일이잖아. 그래서 소금하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좋아요. 일할 때도 몸에 에너지가 있을 때는 이 머리가 안 들어가지, 그치? 네. 그러니까 낮에는 프로그램 만들고 저녁에 쿠팡 알바를 쿠팡으로 물류센터에서 이걸 싸든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고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난 고행도 많이 못했어. 5박 6일을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배낭 메고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어. 발에 물집이 생겨서 이게 다 터지는데 나는 에너지를 느끼니까 손발로 에너지가 나가는데 걸을 때마다 밥을 빵 하나 길에서 그냥 서서 먹는 것밖에 없어. 근데도 세상에 어디서 힘이 남아 돌아가. 20시간 넘게 걷는데 그냥 계속 걸을 수 있겠더라고. 힘이. 근데 보니까 에너지가 이 괴로움의 에너지.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이 올라와서 이게 손발로 나가면서 힘이 계속 나와. 물집이 생겼다 터져서 닦지 않고 또 터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 빨리 도가 되려면 스승이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계속 이거를 몇 년이고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가 다 써지면 없어지겠구나. 근데 내가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거든.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가야지 나 혼자 깨달으면 뭐하나 하고 돌아왔는데 몸에 에너지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몸에 관념이 센 아기들은 엄청 일을 하라고 하고 에너지 쓰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몸을 쓰면 이때 몸으로 막 나가니까 온몸에서 징징 나가거든요. 그냥 경태하기도 이게 힘들면 낮에 그걸 느끼면서 이 집중해서 정신적인 일하기가 너무 괴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써야 돼. 저녁에는 그런 몸을 쓰는 그런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거나 그래서 몸을 쓰는 아니면 계속 막 뛰거나 막 미친 듯이 뛰거나 하는 운동을 하거나 해서 몸의 에너지를 청산하고 소금요법 해서 그 가해자 에너지를 많이 내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거 계속 느껴주고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게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 느낀 다음에 손발의 경락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근데 안 느끼고 지금 버리면 어떻게 돼? 쌓이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그 빙의집이 그냥 있는 거예요. 빙의집이 다 그 빙의를 써서 나가면 이게 허물어지게 돼 있어. 요즘은 내가 힐세를 통해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냥 쓰지만 않아도 내가 그거를 생활 속에 그놈이 그 괴로움을 다 느끼면 가해자가 나가질 않거든. 가해자를 안 쓰면 빙의집은 가해자로 이루어져 있어. 약자의 아픔을 가두고 있거든. 그게 안 무너져요. 내가 쓰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착 몸을 딱 느껴봐요. 마음을 느껴봐. 몸과 마음을. 괴로움이 느껴지죠? 네. 아픔 보는 두려움이 막 괴로움으로 느껴질 거야.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걸 버리지 말아라. 한 3, 4년만 이걸 안 버리고 계속 느끼고 체화시키면 그냥 생활하면서 이걸 계속 느끼게 돼. 그냥 에너지를 쓰게 돼요. 나는 이거를 거의 한 5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해온 상태야. 그러면서도 일 다 했어. 힐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음은 느끼면서 했어요. 버리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할 수 있어. 이 에너지를 계속 써서 일을 하고 이게 너무 심해서 일에 방해된다 싶으면 몸을 쓰는 일을 단순한 일을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빼고 소금요법하고 이제 알겠죠?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걸 자꾸 버릴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있어. 안 돼요. 나 집중합니다. 느껴보세요. 그 괴로움을.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괴로움. 느껴지죠? 네. 이 약자의 아픔이 납니다. 이 약자의 아픔이 납니다. 이 괴로움이 납니다. 이 괴로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이 약자를 보면 이 약자를 보면 잘못될까 두려워서 잘못될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근심 걱정이 납니다. 근심 걱정이 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자의 아픔과 이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걱정된다고 계속 근심 걱정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는 머리로는 이 내가 일을 잘못해서 패키질까 봐 두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 약자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면 약자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야. 무시당할까 봐. 약자 보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은. 약자를 보면서 수치 주면서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 안 느끼려고 약자 안 되려고 근심 걱정하는 가해자인 거야. 알겠죠? 예. 그것도 느껴주면서 이 괴로움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체화시켜야 돼. 괴로움을 계속 느끼면 이 괴로움이 온몸의 경락을 자꾸 열어요. 하루 종일 느껴야 되는 거야. 완전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걸 자꾸 버리고
와서 세션할 때만 잠깐씩 여러분 느끼는데 소용없어. 온몸으로 딱 느껴줘야 돼. 제가 아주 수행 초기 때 한 강의 중에 있어요. 온몸을 체화시키는 방법. 저는 그렇게 수행해왔거든. 할 수 있겠지?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체력이 엄청 소진돼, 생각보다.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잘 먹는다고 하니까 칼로리만 높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영양식을 먹으면서 해야 돼. 이거 처음에 체화될 때는 몸무게가 한 달에 4kg씩 빠지더라고. 뭐 그냥 이게 집중하는 의식을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거예요. 몸에 보양식을 먹으면서 해라. 네. 오케이? 네. 한 두세 달 고비가 있어요. 한 서너 달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즉시 딱 느끼면 그냥 이 괴로움이 뜨면서 예, 놓쳤다가 자꾸 놓치게 될 거야. 놓쳐도 또 챙기. 이게 마음 챙김이라는 거야. 의단이 올라왔는데 얘를 네. 의단을 이 약자 마음을 계속 버리잖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느끼면서 하다가 자꾸 놓칠 거야. 처음에는 그걸 챙기고 적어도 몇 년은 이걸 해야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언제든지 이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고 느끼게 되거든. 알겠죠? 네. 체화되는 관계니까 한 몇 달 정도는 운동도 하고 소금도 하되 먹는 걸 잘 챙겨서 보양식 하면서 에너지 소모 크니까 네. 집중을 하라 의식에.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